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국가대표 윙백이자 라리가 베스트 11 출신 윙백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토트넘은 카일 워커의 이적 이후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워커 선수의 이적 이후 키어런 트리피어, 세리지 오리에, 맷 도어티까지 정말 많은 대체 자원들이 워커의 자리에 도전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우측면 수비는 항상 토트넘의 아쉬운 포지션으로 남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유망주인 자페탕가가 선수가 이 자리에서 생각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팀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리에와 도어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세르지 오리에 선수의 이적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르지 오리에 선수는 한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준주전급 윙백으로 활약을 했을 정도로 재능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왔을 때만 해도 와 파리에서 뛰다가 토트넘을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리에 선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4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급기야 지난 시즌 도중에는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까지 일으키는 등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토트넘으로서는 오리에 선수의 처분 및 대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스카이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에 따르면 프랑스 리그앙의 릴 올림피크가 주전 수비수 제키 셀릭이 이탈할 시 세르지 오리에를 영입해 대체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세르지 오리에 선수의 리그앙 복귀가 유력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였던 릴의 수비수 제키 셀릭은 팀에 잔류를 하게 되었고 토트넘은 오리에를 릴 올림피크에 판매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릴과의 계약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릴 올림피크와의 파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오리에 선수를 데려갈 팀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댄 킬패트릭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는 오리에를 구매할 팀을 찾지 못해 좌절하였다 라는 오리에 선수를 돈 주고 팔고 싶었으나 끝내 실패했다고 알렸으며 결국 세르지 오리에 선수는 토트넘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 시즌 토트넘에서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세르지 오리에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댄 킬패트리 기자에 따르면 세르지 오리에 선수가 계약 해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요. 결국 토트넘 핫스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우리 구단은 세르지 오리에와의 상호 계약 해지에 따른 그의 이탈을 컨펌한다 라는 오리에 선수가 공식적으로 토트넘을 떠났음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리에 선수가 나간 것이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다소 씁쓸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르지 오리에 선수의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 한화 약 273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리에 선수를 이적시키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토트넘으로서는 273억 원짜리 선수를 그냥 공짜로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TBR 풋볼에 따르면 오리에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주급을 토트넘 시절보다 더 받길 원했다 라는 소식이 있었을 만큼 결국에는 오리에 선수의 욕심에 의해 토트넘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와도 동갑내기로서 꽤 친하게 지냈고 토트넘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세르지 오리에 선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팀을 떠나게 되다니 약간은 씁쓸한 오늘의 이적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